안녕하세요. 라이트 브라더스 미소. 라이트 브라더스 소연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가 11월 20일 여수 그랑푼도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여수 그랑푼도에 참가하게 될 우리 소연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팀 파트에서 MD 업무를 맡고 있는 김소연이고요.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신 거죠? 그동안 많은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매우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 끼고 출연하겠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걸 착용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패션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썼는데 사실 소연님이 눈 화장을 지금 예쁘게 하고 왔어요. 마음의 준비가 아직 그냥 안 됐어요. 아, 그럼 다음에는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출연해 주시는 걸로. 자전거 경력은 4년이고 저의 자전거 실력은 0년차입니다. 왜 0년차예요? 제가 사놓고 많이 안 탔거든요. 자전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피나넬로 프린스 제품이고 휠은 코리마. 제가 사실 하차감 때문에 자전거를 시작했는데요. 점점 년수가 늘어날수록 하차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회는 혹시 나가본 적 있나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 라보에서 주최했기에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연님을 위해서 그랑푼도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고! 소연님,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떻게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저녁형 인간이어서 굶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굶고 중간중간에 보급식만 먹으려고 했어요. 네, 보급소에 내려서 그때 좀 간간히 섭취하고 소화하고 타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퍼져요. 아, 퍼진다고요? 사실 운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대회 전에 최소 이틀 전, 하루 전에는 잘 먹어줘야 돼요. 일반식 기준으로 식사량을 조금 늘려주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먹어주시면 에너지가 차겠죠. 탄수화물은 햄버거도 포함인가요? 햄버거도 괜찮긴 하지만 대회 직전에는 최대한 기름지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거를 피해주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에 좋겠죠? 왜 그럼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되는 거죠? 자극적인 걸 먹고 막 배탈이 나거나 출발했는데 긴장감이 더해져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발선에 섰다가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짜게 먹으면 몸이 붙죠. 아까 햄버거 드신다고 했는데 감튀는 먹으면 안 돼요. 저는 햄버거를 감튀를 먹기 위해 먹어서 그 햄버거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회 당일 아침 굶는다고 하셨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 2,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돼요. 운동 직전에 먹으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다 가.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그렇게 되겠죠? 밥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거 죽이나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대회니까 평소에 안 먹던 단 거를 아침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달한 기분이 거. 좋아지고 텐션이 올라가고 물론 기분은 좋아지고 막 텐션업이 되는데 포만감이 오래가지도 않고 당이 확 올라서 확 떨어져요. 그래서 대회 직전에는 단 거는 먹으면 안 되고 밥이나 파스타, 오트밀 소화가 느리게 되는 탄수화물을 먹어주시면 좋아요. 대회 중간에 보급식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보급식 챙겨가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바나나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거를 미리 알고 가져가면 좋겠죠? 보급식이 여기 다양한 게 있어요.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가져왔는데 일단은 보급식을 먹는 순서가 있어요. 이런 에너지 바나나가 너무 그리고 양계 초코바 이런 게 위에서 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1시간에 한 번씩 먹어주면 돼요. 이런 걸 먼저 먹어주신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파워젤도 많이 먹잖아요. 단당류예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당분인데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힘들 때 혈당이 좀 내려가요. 이 파워젤 먹으면 그때 떨어진 혈당을 채워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거든요. 이거는 2, 30분에 한 번씩 먹어주면 돼요. 이거를 먼저 먹고 난 뒤에 앞에 오르막 같은 걸 앞두고 있고 진짜 힘들다 그럴 때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젤류도 있는데 운동할 때 더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물에 타먹는 건데 근육에 소모된 아미노산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팩으로 해가지고 지금 라브에서 팔고 있긴 해요. 운동 중에 근육 경련 일어났을 때 먹는 마그네슘인데요. 이것도 하나 들었고 운동 끝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탄수화물이랑 약간의 당이랑 단백질이 든 파우더예요. 요것까지 해서 15,000원 이게 풀세트고 아미노랑 리커버 마그네슘 캔디가 없는 버전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저의 얼굴을 보러 오실 겸 에너지팩을 사러 오시면 돼요.
대회 탈 때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소연님 자전거 탈 때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전 좀 많이 어려워요. 자전거를 타면서 물을 꺼내 먹기 어려운 분들은 안전하게 멈춰서 서서 물을 마시고 다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케이지를 하나만 달고 있거든요. 제 나갈 때는 두 개를 달아야 되는 게 좋나요? 물을 자주 마셔주면 좋은데 보급소가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물이 요거 기준 1시간에 한 통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답사라이딩을 갔을 때 특히 중반부에 있는 보급소에서는 맛있는 어묵도 나오고요. 어묵을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되죠. 단백질인데요. 짜지 않나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운동할 때 짭짤한 거 꼭 보충이 필요해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온 음료, 피와 유사한 농도의 염분과 당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염분이랑 당분이랑 같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물 대신 여기다가 이제 채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럼 저는 원래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섞어서 먹으려 했는데 얘를 담아도 되나요, 그럼? 그럼요. 이거를 담고 그 아미노산을 부어도 돼요. 저의 평속은 보통 20인데 1시간 반 정도 타고 보급소에서 30분 쉬고. 30분? 너무 오래 쉬는데요? 화장실 다녀오는 거 포함해서 한 10분? 10분? 오래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다리가 굳어서 다음 출발지로 가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보급식만 먹고 물 채우고 바로 출발하는 게 좋아요. 보급소가 메디오 폰도 기준 3곳, 그란 폰도 기준 4곳이 있어요. 근데 이 보급소에서 느긋하게 쉬고 뭐 그래도 되긴 돼요. 우리에게는 컷오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컷오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완주해야 되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화이팅! 화이팅! 피니시 라인을 딱 지났어요. 그때 소연님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햄버거. 햄버거. 운동을 평소보다 고강도로 했잖아요. 우리가 운동 끝나고 당분을 채워주면 몸의 회복이 좀 더 빨리 돼요. 그걸 위해서 당을 먹는 건데 초코우유가 그렇게 좋아요. 구하기도 쉽고 당분도 들어있고 어느 정도의 단백질도 들어있거든요. 제로 콜라는 안 되나요? 그냥 콜라를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콜라요? 합법적으로 콜라를 먹을 수 있겠네요. 아, 예. 콜라 한 캔 정도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좋다, 오히려. 콜라. 네, 콜라. 네. 그란폰도 초보를 위한 팁!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연님은 여수 그란폰도 나갈 때 어떻게 입으려고 했나요? 저는 안에 반팔비, 반팔 빅숏, 그리고 바람막이 겨울용에다가 여기는 레그 워머를 신고 나갈라 했죠.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보통 그란폰도 같은 게 가을에 많이 열려요. 그래서 두꺼운 걸 껴입어 그러면은 체온이 오르고 땀이 차면서 장시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님 반팔 저지에 바람막이 있는다고 하셨죠? 춥진 않을까요? 제가 대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은 막아주는데 약간의 보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1월 말이기도 하고 그럴 때 반팔 저지 안쪽에 이런 이너웨어를 입으면 땀도 바로 흡수를 해주고 어느 정도의 보온 효과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제 거는 사이클 전문 의류 브랜드에서 나온 이너웨어인데 이런 걸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파 브랜드에서 이너웨어 그런 것도 입어주시면 얇지만 따뜻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연님 클릿슈즈 신나요? 제가 클릿을 신고 많이 넘어지고 다쳐서 평페달로 제가 달고 있습니다. 하차감도 중요하지만 안전. 많은 분들이 클릿슈즈를 사용하실 텐데 클릿슈즈가 통풍과 땀 배출에 최적화된 거라서 겨울에 신으면 굉장히 발이 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커버 신발을 신고 커버를 더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 시즌이면은 필수템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운동화인 저는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는 요런 양말을 하나 더 신어주는 것도 좋아요. 따로 워머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긴 양말을 코디해서 보온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챙겨야 될 게 또 있죠. 장비. 자전거를 많이 안 탔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로 지금 자전거가 있나요, 지금? 타이어 바람이 빠진 채로 자전거 거치대에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정비는 보실 거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정비를 라부에 있는 아주 멋진 미케닉 분들에게 정비를 맡기고 가야죠. 저희 라부 직원의 특권입니다. 대회 나가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냥 막 타고 갔어. 시작하자마자 펑크 나고 체인 변속 잘 안 되고 만약에 다운힐 같은 데서 펑크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사고가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대회 전 정비는 꼭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기어 변속이 잘 되는지 브레이크는 잘 잡히는지 브레이크 패드는 닳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체인이 너무 늘어나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닳아서 펑크가 쉽게 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교체하고 또 정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연님 혹시 자전거에 속도계 있으세요? 하차감을 중시하는 저는 당연히 있죠 어떤 거 사용하세요? 가민 1000을 사용합니다 거의 사이클링 컴퓨터의 기양급을 가지고 계신데 가민으로 혹시 평소에 라이딩 갔을 때 코스 같은 거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의 가민은 이쁘게 달려있는 용이라 가지고 사용 방법을 제가 잘 몰라요 속도만 본다 속도도 안 보고 그냥 시간만 봐요 시계 아니야? 사이클링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 같은 것도 넣어서 앞으로 오르막까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 경사도가 몇 프로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오르막이 나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없었다고 하면은 보급식도 먹어주고 그리고 내리막의 경우 내리막의 길 모양을 또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코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전거를 물론 많이 안 탔지만 4년 경력 중에 네네. 여기에다가 지도를 넣을 수 있단 말은 제가 처음 듣는데 진짜요? 네 어떻게 넣죠? 일단은 여수그란폰도 기준 라이트버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수그란폰도 페이지가 있어요 GPX 파일 받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코스 파일이 다운받아지는데 그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로 받아서 전용 어플로 열기를 하면 파일을 받아지게 되거든요 소연님 것도 가능해요 어? 제 것도 되나요? 다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4년 동안 그걸 몰랐네요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또 이런 코스 보도표랑 보급소가 몇 킬로 지점에 있는가 이런 것도 프린트를 미리 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크게 뽑은 거고 보통 탑튜브나 핸들바 쪽에다가 이 정도 사이즈로 자전거에 붙이면 코스를 확인하기 좋겠죠? 보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이게 소연님이 갈 메디오폰도 코스인데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오르막이 정말 심하게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된다? 2차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2차 때 잘 먹고 다음 오르막을 생각하면서 잘 가야겠다 그렇죠? 네 오르막을 평소에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리막 때는 브레이크 덜 밟고 쭉 가고 오르막 때는 그냥 힘들게 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와리가리 좋아요. 거기서 힘을 다 빼기는 싫어가지고 그쵸 이제 초보자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올라가야 되나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심박계를 쓰시면 나의 최대 심박 그리고 안정식 심박을 통해서 적절한 심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강한 페이스로 올라가서 막 퍼지는 일이 없겠죠 만약에 난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라이딩 할 때 숨은 약간 차지만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떡하죠? 그때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숨을 깊게 내뱉고 깊게 들이마시세요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오르막 할 때 호흡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내뱉고 천천히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현기증 나는데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회를 소연님은 처음 나가잖아요 어떤 점이 무섭거나 걱정되는지 제가 그룹 라이딩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고 지나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스타트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안전하게 지나가려고 할 거예요 빠르게 가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자연스레 그들의 페이스대로 그룹이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소연님처럼 대회 경험이 없고 초보 라이더인데 만약에 천천히 가는 라이더가 길가에 있으면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서 뒷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아 저분은 천천히 가네 내가 상황을 잘 봐서 추월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란폰도라는 게 앞서 나간 사람들이랑 경쟁이 아니라 코스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주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 사람들은 안녕 잘가 이렇게 하고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회 때 차량이 경찰분들 에 의해서 통제가 되긴 하지만 전체 구간이 다 반대편 차량까지 통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안전요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달려주셔도 됩니다 수분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선수들처럼 가다가
그럴 순 없는데 어떻게 하죠? 화장실 출발 직전에 일단 한번 갔다 오시고 웬만하면 보급소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급소 근처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다녀오시면 괜찮아요. 길에서 해결할 순 없으니까. 저희 존엄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처음이고 네. 자전거 실력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정말 체력이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되면은 내 주변을 잘 못 살피기도 하고 다운힐에서 그렇게 주의력이 흐려지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지점이 있는데 기다리면은 회수차가 옵니다. 그리고 메디오 폰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47km 지점에 컷오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소연님 모시고 그란폰도 초보자를 위한 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제가 혼자 준비했으면은 사고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유소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의 몸 건강을 지키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완주의 가능성은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되지만 네. 최대한 회수차를 안 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할 수 네. 있습니다. 화이팅! 그러면은 소연님의 여수 그란폰도 완주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11월 20일 여수 그란폰도에서 만나요!